영화 듄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듄은 SF 영화이긴 한데요. 인간 심리나 정치 행위, 인류학 같은 인문학적 내용이 주요 축을 이루는 소프트 사이언스 픽션, 소프트 SF 영화로 분류됩니다. 듄 시리즈는요, 소프트 SF에서 랜드마크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누르고요. 인간의 정치적인 면을 부각시킨 듄 세계관은 방대한 규모이면서도요,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죠. 듄은 특히 행성 생태학 첫 번째 소설로 꼽히고 있는데요.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을 출간한 후 생태계가 바뀌면 어떤 결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건지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여러 SF 작가들이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봄은 살포된 살충제나 제초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쓴 책인데요. 이후 환경운동이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봄 출간 후 3년 뒤에 프랭크 허버트 역시 1965년에 출간한 듄에서 아라키스 행성이 삶을 다양하게 묘사하면서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의 치명적인 거대한 사막 모래벌레에서부터 물이 부족한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작은 사막쥐에 이르기까지 생물들이 환경 적응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지정한 건 1970년이었는데요. 듄의 대중성 인기도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다수의 환경보호론자들은 지적합니다. 오죽하면 지구를 벗어나야 했을까 하는 염려도 곁들여졌겠죠. 1969년 미국 의회는 DDT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발표하였고요. 1972년 미국 환경부는 DDT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지구와 생태계를 염려하면서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낸 SF 작가들이 노력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척박한 행성 아라키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명체가 바로 모래벌레인데요. 우주 여행의 필수 자원인 스파이스를 배출합니다. 게다가 식물도 없는 행성에서 사람이 숨쉴 수 있도록 내부 소화기관에서 산소를 배출하는 생물이 바로 모래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키스에 사는 인간들뿐 아니라 인터스텔라 이동을 하는 은하제국 행성 모두의 숨줄을 아라키스 사막의 모래벌레가 쥐고 있는 셈이죠. 모래벌레는 날카로운 이빨로 모든 사물을 갈아서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동물인데다가요. 스파이스 멜렌지를 보호하려고 인간과 맞서고 있습니다. 아라키스에서 모래벌레를 사막의 노인, 샤이 훌루드라고 부르는데요. 수명이 수천 살은 되는 데다가 자꾸 자라나니까 길이가 2km짜리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모래 미네랄과 모래 플랭크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래 살아남아서 몸집을 키운 플랭크톤은 거머리 같은 모습의 모래 송호가 되는데요. 지상에서 물을 흡수하면 지하로 내려가서 불투수층 위에 물을 저장합니다. 과거 아라키스 행성에는 지표면에 물이 있었지만요. 모래 송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을 흡수하는 바람에 행성 전체가 물이 없는 사막으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모래벌레는 거대한 원통형의 지렁이 모습인데요. 실제로 노르웨이와 영국 해안에서 발견된 바다에 사는 지렁이 종류는 58m짜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렁이들은 모두 물이 있어야 사는데요. 아라키스에 사는 모래벌레에게는 물이 도구로 작용해서 죽게 됩니다. 모래벌레의 유충격인 모래송어는 물을 빨아들이고 성체인 모래벌레는 물이 닿으면 죽게 되는 반전의 생태계가 물을 뺏고 스파이스와 산소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미물로 여기는 하등한 생명체들이 생태계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물론이고요. 생명의 필수 요소를 놓고요. 고동한 인간들에게 힘을 휘두릅니다. 듄이 생태학적 요소로 짜여진 극본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데요. 생명의 핵심인 물과 산소를 좌우하는 모래벌레를 아라키스 행성 생태적 배경으로 깔아놓았던 겁니다. 듄을 저술한 프랭크 허버트는 공간과 시간의 폭을 최대한 확장했는데요. 이 방대한 규모에서도요. 제약을 뛰어넘고 한계를 끌어올리는 근원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라. 두려움을 벗어나면 나는 살아남는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